안녕하세요. 퍼펫형의 막내입니다. 오늘은 햄치즈 롤 샌드위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햄치즈 롤 샌드위치의 재료는 슬라이스 햄, 체더치즈, 케찹, 그리고 식빵.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시죠. 부탁드립니다. 얍! 아빠가 잘라줬어요. 빵을 밀어야 하기 때문에 밀대가 필요합니다. 이제 밀어볼게요. 잘 눌렸죠? 식빵에 케찹을 발라볼게요. 그 다음 슬라이스 햄을 올린 후 치즈랑 같이 올려볼게요. 그리고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준 후 빵을 돌려줍니다. 랩으로 감싸볼게요.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제가 생각한 햄 치즈 롤 샌드위치는 잘림빵, 체다치즈, 애플망고, 슬라이스햄, 퓨레, 바나나, 과일 가는 통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, 빵을 민다. 두 번째, 퓨레를 넣는다. 세 번째, 잘라진 치즈를 넣는다. 네 번째, 과일 가는 통에다가 망고를 넣어준다. 방망이로 으깨준다. 이렇게 잘 으깬 후 이 빵에 넣어준다. 이제 말겠습니다. 랩을 씌워볼게요. 제가 생각한 햄치즈 롤 샌드위치는 초코 딸기 롤 샌드위치입니다. 빵을 밀은 뒤 초코를 발라줍니다. 일단 밀어볼게요. 시럽을 발라줍니다. 치즈를 넣어 올려줍니다. 생딸기를
빵 위에 올려줍니다. 햄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말아줍니다. 랩을 씌워줍니다. 제가 이렇게 4개를 완성시켰습니다. 롤 샌드위치가 잘 고정되기 위해 냉장고에 10분간 넣어줍니다. 10분 뒤 아빠가 잘라볼게요. 얍! 꼬치에 끼워볼게요.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형아가 먹어볼게요. 기본을 먹어봤으니 바나나 망고를 먹어보겠습니다. 많이 새콤하네요. 이제 초코딸기를 먹어볼게요. 딸기 맛이 나면서 은은하게 달아요. 기본과 초코딸기가 맛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